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실래요? 저는 20살이에요. 제 MBTI는 INFJ이고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제 가족은 총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엄마, 오빠 그리고 제가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귀여운 동물들도 좋아해서 고양이하고 개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은 런던하고 타쿠미코 제 오빠가 선택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호랑이예요. 왜냐하면 큰 고양이이기 때문이에요. 제 취미는 여행을 다니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또 여행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매일 헬스장에 가요. 싫어하는 것을 고민하고 김치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김치를 싫어해요. 근데 매운 음식은 잘 먹게 됐어요. 쉬는 날 동안은 종종 노래를 듣고 영화를 봐요. 저는 영화 중에서 액션 영화를 가장 많이 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예요. 저는 용감한 척 하지만 무서운 놀이기구만 타면 눈을 감고 소리만 질러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졸업 전까지 토픽사를 취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을 찾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제가 네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리아나처럼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리아나가 사업가이기도 한 것을 깨닫고 저도 경영학과 학사 학생이 되었어요. 여기서 학사 학생으로서 제가 줄 수 있는 공부를 잘하는 팁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좋은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호기심을 갖고 오픈마인드가 되어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아마 앞으로 지금보다 하고 싶은 일도 좋아하는 일도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